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질의는 기간 중인에 대해 실시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울산중구의 박성민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님은 하셨습니까? 네. 네. 네, 질문하려고 제가 몇날 며칠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성실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 대신 사무총장님 하실 네. 수 있습니까? 네. 하여튼 성실성의껏 답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실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님 그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시려고 했는데 총장님 물러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상화를 찾고자 외부에서 온 총장입니다. 이제 2년 반, 지금 반 정도, 아니, 2개월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인데요. 네. 저는 1995년도에 시의원 출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8년간 정치 일선에 있습니다. 28년 동안 선거를 수없이 하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선관위를 의심해 보거나 선관위를 뭐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나 판단을 저는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고 두 번 정도 선관위에 지적도 받고 기소도 당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제대로 선거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못한 제 탓이다 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 선관위의 파동을 보면서 야 이거 선관위가 이러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선관위에 예를 들어 투개표 조작 의혹 심지어는 집계 조작 의혹이 나오면서 이번 국회의원 당선된 제 선거도 이 누군가가 조작돼가지고 제가 당선 안 될 걸 당선됐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까지 들더라고. 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관계의 자초지종을 떠나서 지금 국민의 시각은 선관위 간부들의 뭐 아빠 찬스, 형님 찬스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안 받아가지고 어떤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뭐 도둑 맞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둑을 경비하기 위해서 새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했는데 그게 고장이 났다. 도둑은 안 맞았지만은도 그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번 그게 괜찮습니까? 사태, 저 위원님의 그 염려는 정당한 것 같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그렇게 신뢰가 추락되고 손상되고 또 그 간부들이 그런 전행을 일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 맞습니까? 앞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 받은 적 있습니까? 이번 보안 그 컨설팅 결과 중에서 한 건이 발견 저 북한의 소행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해킹 의심이 있었고 해킹 심지어는 당했다. 다른 중앙부처보다도 평균 18.5배 해킹 시도가 많았다. 선관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무감각했고 무대응했다. 맞습니까?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까? 아니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선관위가 지금 보관 관리하고 국정원에 그렇게 경고, 행안부에 그렇게 경고해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무소불위 우리가 우리 기관을 누가 건드리겠노
그런 뜻에서부터 기인한 거 아닙니까?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리 과실이 있으면은 누군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아니면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서로 견제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번 컨설팅 보안 결과를 토대로 완벽한 그런 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개표가 변경이 가능하고 예? 집계가 조작할 수 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공정한 신뢰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서로 간에 선거하는 사람들의 그 관리를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면은 선거관리 필요 없죠. 우리끼리 뭐 하면 되지. 룰 정해놓고 우리끼리 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선관위원은 선거에 관한 심판자적인 그런 아주 객관적인 그런 신뢰가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게 무너졌는데 선관위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22대 총선은 막 우리끼리 할까요? 선관위 없이. 예?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 안 차. 그래서 지금 한 번도 해킹 당한 적이 없다.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아직은 해킹 안 당했다. 아직은 도둑 안 맞았다. 무방비 상태지만은 예? 그 대답 자체가 참 경악할 문제입니다. 경악할 문제. 그래서 일곱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뭐 할 것도 없이 통합 선거 인명부 탈취 및 변경. 그다음에 사전 투표 용지 무단 인쇄. 사전 투표소 임시 사무소의 선거망 침투. 개표 DB 해킹, 투표지 분류기,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선상 투표 결과에 대한 열람, 이 전부 다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4.9%만 조사를 했는데 선관위 전체 보유 6,400대 전산망 중에 4.9% 317대만 조사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셔서 선관위원장 용퇴하시라고 하십시오. 이 정도 조직에 이 정도 문제가 생기고 이 정도 부실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하십시오. 네, 위원님의 그 염려를 토대로 해서 내년 국선 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 진천 음성에 존경하는 임호선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임호선 의원입니다. 김용민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선관위 해킹을 통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많이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기술적 부분에서는 해킹이 가능하고 또한 그 해킹 능력이 이 북한의 경우에 러시아, 북한, 중국의 수준이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현장 실질적인 그 투표 과정에서는 법적 제도도 그런 관리적인 또 다른 장치들이 작동이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양쪽의 결과값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정 투표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사후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그 보안 점검에서 실제 상황하고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거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 설명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 네. 또 소스 코드 또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 기간 중에는 내부 보안 정책을 예외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처음에 이제 우리 선관위 그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했을 때는 관제실에서 탐지를 해서 차단을 했죠, 그죠? 예, 저희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해킹 툴을 예. 설치했기 때문에 예. 그게 보안 관제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차단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가 차단을 네, 보류했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2주간에 걸쳐 가지고 점검을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의 전제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안 시스템을 다 일단 풀어 놓고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만은 예. 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보안 컨설팅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자체가 행정안전망에 들어있는 국민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정당사무와 정치자금사무의 소위 정치인의 민감한 자료까지 전부 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 보안 시스템이 뚫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집 구조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주인 나가라고 한 다음에 이게 도둑질이 가능하냐 이거를 사실은 알아본 거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자체 내에서는 조금씩 현관문 열면 또 보조문이 나오고 보조문 뭐 방문기가 어떠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 구조를 다 네. 알려주고 나서 이제 이걸 12주간에 걸쳐서 예외, 네. 이 12주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예외적인 거예요. 다른 기관에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근데 12주간에 걸쳐가지고 사실은 선관위를 타겟팅해서 그리고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좀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이게 보안 점검이 100%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 반박 그 보도 자료를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선거 이게 해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중앙선관위에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그 킴스키 이른바 북한 에 의한 해킹에 의해서 선관위 대외비 문건 유출 이거 큰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막아야죠.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고치되 선거사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이 이게 해킹에 대한 대응하고 해킹 의혹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는 점을 좀 인식하셔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성형 AI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제가 이게 작년 지방선거에서 남해군수 후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AI로 만들어가지고 지지연설을 하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게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생성형 AI가 앞으로 선거에서 더 이제 실제와 유사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가짜 뉴스에 속하겠죠. 그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의 이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얼마나 빨리 찾아내서 삭제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 또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내용을 보니까 국내 사이트인 경우에는 비교적 좀 이른 시간 내에 이게 처리가 돼요. 삭제가 완료가 돼서 큰 문제가 없는데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경우, 구글, 유튜브 이런 경우는 무려 한 달 이상 걸리는 한 달이나 한 달 네.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럼 선거 다 끝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응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 보니까 선관위의 대응이 너무 느슨해요. 그 11월에 지난 2월에 한번 협력회의 한 적이 있고요. 올해 11월에 지금 교육 예정이 돼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외 SNS사가 제외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 이게 2월인가에 유관기관 협업 대응하겠다는데 선거기간 60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가지고는 느슨해도 너무 느슨하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관심과 대응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드리는데 이에 대한 우리 총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들의 염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이 허위 사실 유포 등 특히 AI 이미지 생성과 관련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선거 감시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외국사 SNS 사에 대한 그 제재는 저희들의 강제력이 미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도 저희가 그 협업 단계에서 한국 지사를 통한 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그 조금 기간을 더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기간이 선거 치를 때마다 열흘씩 늘어지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시의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선관위 네. 사무총장님, 이번에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제가 그 시도 상임위원이 1급이다. 중앙선관위원회의 1급이 너무 많다. 굳이 이렇게 1급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 또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저희가 1급으로 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이제 시도 상임위원을 그러니까 17개의 시도 상임위원을 1급으로 보하는 그 법률규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지금 대비를 하셔서 국가기관 하는데 헌법기관만을 이제 상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1급이 법원에 저 하나 자리인가 두 자리 있고 저희보다 적은 건 낫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방에 있는 지방 법원장들의 급이 기본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은 그 편제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명예 그러니까 그 비상근직이기는 하지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급 지방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지금 법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제가 폐지가 돼가지고 지방법원장 중에 무슨 차관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일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단일 호봉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지금... 단순 비교하는 건 그런 네, 그... 수 없다.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상임위원을 선관위 출신들만 임명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야지. 왜? 예, 그 부분 들어보세요. 선관위 직원은 9급으로 들어가도 1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선관위보다 그 솔직히 들어가기도 어려운 법원 같은 경우에 법원 일반직으로 가면은 1급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조직 규모를 더 방대해도. 그런데 왜 이 1급 자리를 시도 선관위원 상임위원 자리를 왜 선관위 직원들이 다 차지하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선관위 선관위가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안 묻는 거예요 지금. 네.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선관위를 믿고 지금 다른 걸 하는데. 그다음에 상임위원하고 사무총장은 어떤 관계예요?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의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업무상? 업무상 즉 그 법상으로는 감독권만 갖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만 사무처의 장인 사무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뿐이고 위원장뿐인데 상임위원 네. 위원장의 비상임이니까 사실상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네, 감독 권한의 일환으로 네.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처를 지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물론 네. 뭐 대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헌법기관에 국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결정권을 안 갖고 있어요, 사실상. 현재 사무처장도 재판에 전혀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또 재판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물론 의견은 국회의 의견은 문서로 해서 전달을 한다 그럽니다만은
또 중앙선관위도 난 마찬가지다고 보고 있어요. 사무총장이. 그 사무총장 외에 상임하는 상임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회 출석 문제를 과연 사무총장이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아홉 명의 의사결정권 최고 의사결정권자 중에 한 명인 상임위원이 그리고 선관위 위원 중에서 가장 역량이 큰 상임위원이 나오는 것이 맞느냐?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총장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무총장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상임위원이 출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회 그 이제 구조와 사무처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저는 상임위원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좀 더 실효성 있는 대화가 국회와 이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분 남? 이건 뭐지? 다 시간 다 지나갔네. 다음은 서울 강동구에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7년 만에 외부 인사로 사무총장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선관위를 개혁한 이후에 우리 사무총장님 그 임무를 마치시면 그 뒤는 또 개방형 직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사무총장으로 보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계속적으로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이 된다면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인사청문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급 공직자인데 개인적인 견해가 어떠세요?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본다면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사무총장님께서는 지난 7월 18일 날 내정이 됐죠. 이때 이제 회의가 열려서 아마 최종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것 같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날 내정 발표가 난 이후에 각 언론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인사다. 특히 이제 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사설을 통해가지고도 그런 비판이 있었고, 뭐 야당은 물론이죠.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뒀는데 조금 무리한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있었고요. 우리 저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개인적인 왕래는 없었다 뭐 그런 네네, 저희, 말씀을 그리고 하셨죠. 예, 예. 제 경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33년간 법관 네, 그건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걸어왔기 때문에 네.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서 그 네. 우리 예. 사무총장님의 그런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와는 별개로 네.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이 대통령의 친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돼서 되겠는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점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그 총장님께서 최초로 어떤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노태학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노태학 위원장님 네 그 다음에 김필권 상임위원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두 분 지금 말씀드린 노태학 위원장님은 연선 동기시죠? 김필권 상임위원도 16기 동기 동기시고 네.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혹시 전화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분들에 대해서 그 비서관 성함도 제가 그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통화는 한번 있었네요? 통화는 없었습니다. 아, 통화는 없었는데 네. 없었습니다. 아예 그분들하고 통화 자체를 안 합니다. 저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하고 대통령과 통화하신 적은 없죠? 없습니다. 네, 되게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어서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매우 친한 네. 관계다 이런 그렇습니까?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대학 동기 맞습니다. 대학 동기 정도다. 네, 알겠습니다. 노태학 그 위원장님께서 우리 사무총장님 채용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폐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직 아니십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사무총장 그 이후에 이런 그 인사와 관련돼서도 적어도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그때 사용됐던 예를 들면 지원자가 누구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판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됐고 또 최종 판단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기록으로 남고 서류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축적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건 정부는 정부 기관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전부는 아니겠으되 개괄적으로는 국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께 총장님이 좀 총장님 당사자시니까 네. 요것과 관련된 개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도 저 청구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법원에 낸 서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자 한다 그러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국정원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원은 왜 하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 하루 전에 이것을 밝혔을까? 언론에 공개했을까? 굉장히 그 빅 뉴스였는데 말이죠. 네. 근데 아까 그 노태학 위원장님께서는 협의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총장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견을 세게 밝히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무시하고 그냥 발표를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럼 용인을 한 거네요. 선관위에서. 이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선거 끝나고 발표하면 되잖아요. 왜 해필 투표 하루 전날 발표를 했냐 말이죠. 강서구의 여러 현수막 중에 본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현수막이 많아요. 그리고 보수 유권자나 보수 이 지지 세력들은 본 투표를 해라 사전 선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하나의 이게 국정원 발 이게 원풍이다.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과거의 북풍이나 총풍과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원풍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시스템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보수 유권자로 하여금 뭔가 분노를 자극해서 본투표에 이런 투표율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속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니까 간략한 그간의 저 협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월 22일 최종적으로 그 사이버 보안 결과 보고서 그 초안 부분이 작성이 되고 그 실질적으로 협의자들 사이에서 그 문헌 작성에 대한 내용들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즉 보안 컨설팅을 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점만이 부각이 되면 일각에서 또 과거에 있었던 저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일러두기 형태로 그 결과보고서 앞에 지금 우리 임어선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전에 미리 저희가 해킹과 관련한 부분에서 보안 관제 시스템을 열어놓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그 결과 보고서에 집어넣어서 발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최초에 기본적으로 3개 기관이 합동 컨설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도 같이 3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협의점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 전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사건인데 서로 입장차가 너무 크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천절 이후에 다시 그 또 논의가 됐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안을 수정하자라는 식의 발표문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던 관계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10월 한글날이 지나고 그런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협의가 돼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각자의 길을 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결과 발표문 자체가 서로 합의돼서 합의된 문안은 합의문이 아니라 각자 발표하자. 네, 예, 보도 자료 자체를 따로따로 발표하자라고 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에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의원입니다.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선관위를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숭고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뭔가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도 개선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그와 관련한 부분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그 예. 감사도 지금 진행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권익위 조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총 3천여 명 정도 이상이 되는데 왜 이 동의를 41%만 해주고 59%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에서 권익위 조사에서 그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의조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네. 무슨 제가 지금 현재 조사한 것만으로도 지금 한 300건이 넘게 적발이 되어졌고 고발도 한 20몇 건 정도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개인정보도 있지만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제출도 우리 했지만은 우리 또 선관위는 감사도 선택적으로 받으려고 해요. 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습니까? 그 지금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들어와서 조직 개선 차원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재난지 네 지금 심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기관인데 이 최초에 저희가 태생된 시간이 부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 행정사법의 과거의 전통적인 권한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 소송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금 5천만 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자체적인 문제인데 왜 헬스를 씁니까? 이 헌법 소송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고.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재난적인 심판까지 청구를 하면은 아직 우리 선관위는 우리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지 말고 저희들 자체가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고위직 채용 때문에 아마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죠. 그런데 또 저도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10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2008년도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2008년도에 19명을 뽑았는데 거기서 16명이 공고도 없이 이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아무도 모르고 공고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네. 추천 기관이 채용 기관에게 추천을 해주는데 똑같은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면 인천에서 인천을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잘 알겠죠? 네. 왜 네. 우리 선관위원장님한테 용퇴를 하는지 이유를 알겠죠? 다만 이 기간제 근로자 소위 한시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가 일만의 과제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다 아닙니까? 네. 그래도 한시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부분은 대부분의 또 행정기관도 2018년도 그렇게 또 12월 달에 또 관련 규정을 만들어요. 네.
만들고 나서도 다섯 명은 채용 공고도 없고 채점패도 없어요. 네 명은. 제가 앞전에 우리 고위직 할 때도 가가가 뭐 하여튼 뭐 100점 만점을 다 받는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관위 안에서는 제가 늘상 말씀하지만 안에 공화국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새롭게 좀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모든 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장님도 동감하시죠? 이 지금 저 인사혁신처에 마련한 그 기간직 근로자에 관한 저 채용 기준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제 이번에 바꾸도록 했습니다. 아니 이 채용도 아까 제가 비동의가 59%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 지금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41%죠. 353건 중에 적발이 됐고 거기서 부정 합격자가 58명이고 28명이 고발이 됐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는데 무슨 지금 선관위를 믿어달라고 합니까 국민들에게.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반성해서 우리 보안정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앞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시스템상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지금 놓은 것만으로 보면 그거는 그냥 개인용 직 컴퓨터예요. 개인 컴퓨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선관위만. 맞죠?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좀 편한 말로 집에 개인용 컴퓨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선관위는. 저희가 보안관리에 그 완전히 기하지 못한 건 맞지만 보안관제 자체에 대해서는 하여튼 선관위는 헌법기관을 앞세워서 견제를 받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우리들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내대로 할게. 막 국민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좀 우리 선관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의 존경하는 이영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정원이 지금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지금 총장님 답변하실 때 9월 22일 날 사이버 결과 보고서 초안 문건을 작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의견이 달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킹과 관련해서는 보안 관제 시스템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해킹이 가능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국정원에서는 이게 선관위 전산망 보안 점검을 했더니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도 해킹이 가능하다. 제외 공관장도 접근했다. 개표 데이터베이스도 침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보안 관제 시스템을 열어놓고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 전에는 지금 해킹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그 국정원 보안 컨설팅 결과로도 해킹의 흔적은 발견 안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해킹에 대한 피해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보안 관제 시스템이 작동되면 해킹은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가 저 디테일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왜 뚫리지 않은 거죠? 그동안에 해킹 피해가 없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권한 탈취라든지 저희 보안관제 시스템에 적발된 사안은 위원님들한테
저 제출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약 4만 건 정도 2018년부터 저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예, 네. 예, 시도는 있었는데 다만 예, 지금 피해는 그, 없었죠. 예, 러시아, 중국, 그 북한의 해킹 그 수위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라는 정보 그 그러니까 감안해서 지금 국정원의 발표는 네. 중앙선관위 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 시켜놓고 무장해제 시켜놓고 나서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발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반대 각도로 고도화된 해커가 집중적으로 노린다면 그러니까. 뚫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시험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나 다 있어요 가능성은. 네, 대신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그런 해킹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도 없지만 만일 사태를 대비한다는 그 전자에서는 이번 보안 컨설팅은 충분히 좋은 자,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사무총장의 말씀처럼 국정원과 이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날짜도 조율이 안 되고 방법도 조율이 안 되고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뭔가 여기에 음모가 있다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언 하루 전날 중앙선관위의 이 전산망이 이렇게 취약하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지금 우리 여당 의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하고 나서 선관위원장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이 사전투표 도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 떨어지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지금 새로 도입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그런 행동이다. 이걸 의구심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시죠. 피피티 시간 아 왜 여기 안 나? 여기 또 시간 좀 끊어주세요. 지난번 행안부 때 우리 이만희 의원님께서 50위의 중앙부처 해킹 시도 차단연을 비교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봐요. 독립기관 간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립기관 간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앙선관위와 헌법재판소 국회 비교해 보면.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중앙선관위만 집중적인 해킹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들을 부각시켜서 국민들에게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투표지 분류기 한번 예, PPT 한번 봐보세요. 지금 투개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개표 진행 흐름도 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것 예. 이것도 과거에 투표기 분류 투표지 분류기 사용 전과 사용 후의 소송 건수도 현저하게 지금 낮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의 선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그리고도 여러 가지 이런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약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17.15%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대 저 김태우 후보께서 지금 중앙선관위의 이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다 이런 문제 제기한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선관위 아까 총장이 말씀처럼 앞으로 어떤 해킹 의도가 있을 수는 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예,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전산에 대한 보안 그리고 예산들을 세워주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PPT 한번 봐보시죠. 중앙선관위의 지금 정보보 예산 편성 비율 한번 봐보세요. 정보와 예산. 헌법재판소는 10.2%고 국회 사무처 12.3%인데 4.9%예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그리고 충분한 전산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걸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에게 불안만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에 존경하는 김웅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송파갑 국민의힘 김웅입니다. 뭐 여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하루 전날 이런 거 발표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거 절대 우리 당에 도움 안 됩니다. 표 떨어집니다. 하루 전에 발표하는 게 저희로서는 오히려 간표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노태학 선관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되니까 사무총장님 대신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왜 우리가 관례를 깨고 선관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왜 관례대로만 하느냐라고 경찰청장을 질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관례를 지키자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감명이 깊습니다. 자, 왜 사무총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것 뻔히 아는데 왜 위원장님을 불렀을까? 가장 먼저 선관위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2023년 5월 16일 바로 이 자리에서 PPT 한번 보실까요?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최종 결정은 위원장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쿠리 투표도 채용 비리도 해킹도 이게 전부 다 위원장님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사무총장 그전 사무총장이죠. 깨서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한테 그것 좀 물어보겠다고 하는 게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되는가. 그럼 채용 비리가 정치적 중립입니까? 아니죠. 일단은요, 선관위는 국회에서 지금까지 말장난하고 거짓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해킹 시도 관련해서요. 다음 건 보여주세요. 선관위는 해킹 통보 메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 사이버 공격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 이거예요. 즉 사이버 공격 이거 통보는 받았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학교폭력 가해 사실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 선생님은 때린 적 없는데요. 라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 나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이버 공격 통보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보고받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와서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열람을 했습니다. 또는 뭐 봉투에 뭐 하나 들어있는데 가서 국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대요 라고 말을 흐립니다. 아니 국정원이 보낸 이메일이 뭐 구내식당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보고를 받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해왔어요. 자, 아빠 찬스 관련한 답변은 더 재밌습니다. 아빠 찬스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다음 건 보여드릴까요? 자, 결코 선관위 와서는 안 된다고 자녀들한테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절대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비공개 채용으로 들어왔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무총장은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관께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누가 판단한 거냐고 정범민 의원께서 물어보니까 중앙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위원장님은 못 나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인 거죠. 자, 자체 개선 의지는 있을까요? 자, 5월 10일 날 자녀 채용 특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음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5월 17일 날 특별감사 구성해서 실시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11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안위 전체위에서 21명으로 바뀌어요. 근데 권익위 전수조사에서는 353건이 나옵니다.
그럼 선관위 특별감사단은 도대체 뭐합니까? 권익위가 353건 밝혔는데 이건 특별감사가 아니고요. 특별감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래서 죽자 살자 권익위 조사 거부한 거 아니냐 이거죠. 자,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보도자료 어느 게 먼저 된 것이고 어느 게 나중에 나온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는 작년 8월, 하나는 올해 10월에 나온 겁니다. 사무총장님, 뭐 현 사무총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뒤에 계시는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행안위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공무원들은 옛날에 나왔던 대책 그대로 우라까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뭐냐? 작년 8월에 우라까이. 전문 용어입니다. 자, 예, 소쿠리 투표 이야기 나오니까 개방형 직위제 감사관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10월 달에 또 똑같은 개방형 직위제 감사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자, 설마 도입한다고 하니까 진짜 도입한 줄 알더라. 이런 답변은 아니시죠. 자, 보십시오. 작년 4월에 와서 개방형 직위제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 건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나서 2022년 7월 달에 바로 부산선관위 사무처장을 감사관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8월 달에 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발표문을 내고 개방형 직위제 감사관 도입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4개월 뒤에 가서는 해석과장을 또 감사관으로 내부 승진해서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10달 뒤에 와서 또 개방형 직위제 감사관 도입하겠다고 10월 달에 며칠 전에 또 이거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국민 우롱하는 겁니까? 기만하는 겁니까? 선관위 여러분. 답변 아니요. 백해시 만들었던 것 중에 고도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조리극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고도는 절대 안 나와요. 도대체 개방형 직위제 감사관이 고도하고 똑같습니까?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발표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에 하겠다 라고 하고 나서 안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닙니다. 또 하시겠네요. 이번에는 1월 1일 날 출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작년에 행관 그냥 거짓말이고 그냥 국민 속인 거다. 금년도에 그 규칙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그 기구에 관한 규칙을 정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2004년 1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두었기 때문에 기간 유예를 시킨 것이고 10월 중으로 그 채용 공고가 발표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존경하는 정우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안건 검토 수당 그 3배 올린 거 네. 그거 어떻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제가 이해는 갑니다. 공명 선거 추진 활동 수당 이걸 지금 못 하게 되니까 그 대체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난 1월 달에 안건을 올려서 셀프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총장께서 객관적으로 보실 때 밖에서 볼 때 이거에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그 원론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그 헌법기관에 맞게끔 중앙위원회는 조금 청문회까지 거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저 선관위원이 받는 수당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출석 수당하고 하다 보면 네. 일반 그 국가기관의 위원회 수준으로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 별도의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대체안으로 이거를 낸 것 같은데 결코 좀 꼼수 인상이다 이런 인상이 좀 강합니다. 한번 네. 그 주위에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네. 이 규칙 개정을 하셨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 수당이 이것밖에 없다는 출석 수당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 수당, 그러니까 출석 수당, 그다음에는 안건 검토 수당 이렇게 이렇게 네. 세 가지예요. 네, 그 두 가지 갖고선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세 배 올린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에 존경하는 문진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발표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 선관위 보안점검 보안 시스템 보안점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안점검 방식이라든가 또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 시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선관위 가산 해킹 뚫렸다. 국정원 명부 개표 조작 가능.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심지어 여당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까지도 해킹이 무방비한하다. 선관위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하면 큰 문제인데 인정하십니까? 우리 사무총장이? 네. 인정합니까? 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일부 인정 뭐 일부 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발표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 10일 날 발표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경고해야 돼요. 국정원에 오늘 10일 날 이런 보안점검 결과 발표했을 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아 이거 좀 미뤄야 된다. 하루 이틀 미룬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미뤄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셔야 되는 게 선관위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선관위 반박 보도 자료하고 이렇게 국정원 발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내부 접속 내부망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과 망 분리가 미흡하다는 점, 그다음에 북한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선관위도 인정을 했어요. 개선 다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임시 조치로 가능한 사안은 이번 보궐선거 전에 전부 조치를 끝냈고 시설이나 또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국선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핵심인 통합 선거의 명부 이변조라든가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기술적으로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전자투표가 아니잖아요. 실물 투표에다가 공개된 장소에서 수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시연을 하는 기술적으로 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얻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하려면 나머지 제도까지 전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로 사실상 분강이라고 저희가 의견을 밝힌 겁니다. 우리 선관위 답변을 제가 보고 보안점검 방식이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 경로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실무팀이 직접 또 설명까지 해요. 그리고 보안정책도 예외 처리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주요 정보 제공은 물론 설명도 해주고 내부 조력자까지 심지어는 해킹이 들어오는 것을 선관위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막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보안점검 방식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시스템 점검의 가장 핵심은 해킹에 네. 취약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관제 기능이라든가 방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해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업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요. 버그 바운티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업에서는 다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대문 열어주고 현관 비밀키 다 가르쳐주고 방문 열어놓고 우리 집이 도둑에 취약한지 아닌지 좀 점검해달라. 이렇게 하는 보안점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안점검을 해서 국정원이 발표합니다. 해킹에 취약하다?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보안점검을 통해서 제공한 정보 있잖아요. 중요 정보. 중요 정보를 전부 국정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안점검 끝나면 지금 끝났잖아요. 보안점검. 네, 그렇습니다.
보안점검 끝났으면 당연히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 파기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 선관위 정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관위가 주체적으로 정보를 파기해야 될 텐데 선관위 답변은 국가정보원에서 자기들의 정보 귀하게 위해서 적절히 처리할 거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죠. 예, 만약 그러니까 가지간 부분이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네, 이거는 파기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이 선관위 시스템 전체를 지금 다시 다 뒤집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중요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네. 지금 그래서 보안 컨설팅을 즉각적으로 저희가 응할 수 없었다는 이유 설명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저희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참에 좀 받아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뭐 하나만한 답변이죠. 당연히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중요 정보들이 다 지금 국정원에 넘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확인이 안 됐죠. 확인이. 중요 정보 중요 정보는 저희들이 중요 정보가 시스템 예 시스템과 관련 그러니까 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내용 이외의 중요 정보들은 저희가 보안 담당자나 그다음에 이 정당 창간 그 저 추천 전문가들로 하여금 넘어가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접속 암호라든가 정보 자산 현황 예 이런 것들을 제공한 거잖아요. 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국정원에서 그런 제공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네. 제대로 파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하시고 네. 그거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정관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구의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 주십시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네. 네. 법원에 30년 넘게 계시다가 선관위 오셨습니다. 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인식으로 이 선관위 업무를 다뤄주십사 하는 부탁 우선 드립니다. 오늘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선관위가 그동안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중에 하나는 민주공화국에서 선거 그리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선거에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그 부분을 뒷바라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기반 중에 하나인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관리하는 사무도 선관위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투표율이 외국의 통계를 쭉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일본은 더 낮다고 하고요. 근데 정치권은 투표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유불리만 따지지 국민들의 100%가 투표에 참여하기를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에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잠깐 아마 들으셨을 것인데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DB가 통합선거의 명부 DB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십시오. 보시면 우리 국민 4,430만 명의 성명, 나이, 주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안부 쪽에 보는 내부용은 2,173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정부 홈페이지입니다. 대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기울이는 노력을 한번 봐주십시오. 행안부의 같은 경우는 보안 업체만 22개입니다. 네. 그중에 1차 11개, 2차 11개가 이중의 방어막을 펼쳐서 외부 해킹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선관위는 더 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윈스라는 한 개 보안 업체만을 5년째, 6년째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님, 네.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믿기 어려웠던 게 아마 선관위 전체 직원이 2,977명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중앙선관위 통합선거의 명부 데이터베이스가 중앙선관위 건물 내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전문가가 몇 사람이냐. 페이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세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세 사람. 그 제일 못 믿겠더라고요. 그 자체를.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 중에 저 세 분 중에서도 그래도 해킹과 관련된 방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은 8급 전산석이 한 분입니다. 어떻게 선관위의 그 서버 내용을 그 중요한 자료를 제대로 해킹으로부터 막아내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이 총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기관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기관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가 주요 기관 정보 그 시설 전부를 이런 내용과 같은 네. 여러 가지 정보 사이버 정보 내용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네. 아까도 같이 52개 조항부처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 정보 해킹으로만 대비를 하는 공무원들이 28명입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 100여 명이 넘는 외부 용역업체와 힘을 합쳐서 방어막을 펼치고 매일매일 해킹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해가지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럼 제대로 아셔야죠. 외부 직원 6명 가지고 사실상 외부 직원한테 외부 용역업체한테 대문 활짝 열어놓고 모든 걸 다 오픈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아까 우리 이 의원님들 질의 속에서 아 이번 보안 점검 사항이 뭐 비밀번호 다 가르쳐주고 뭐 하고 이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장비 현황과 홈페이지 기능 확인 정도 그리고 초기 값에 들어가 있는 비밀번호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활용하는 PC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점검이 된 겁니다. 네. 그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지 네. 마십시오. 예, 말씀드리면 그 저희 보안 컨설팅의 기본은 해킹 가능성만을 지금 판단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침투 방식의 가능성을 전개로 해서 보안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내가 잠시 물었습니다만은 사전투표 네.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 항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5대라고 그랬죠. 네. 본투표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네. 명부 확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원 확인기 다 넣는 그러니까 그런 전산 장비 많으니까 해킹으로부터 취약하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QR코드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원래 본투표는 절개선을 해서 1년 번호를 이렇게 따로 떼서 보관하지만 이 사전투표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9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이 QR코드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이미 용지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선거명, 선거구명, 청인 이런 것들이 다시 이중으로 지금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으로 적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일련 번호로 물리적으로 좀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코드로 바꾸든지. 네. 저희들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지금 중입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거명과 선거구명은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그 이 관할 선거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명은 필요하고 일련번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넣는 그 차원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법률이 네 개를 지금 집어 이 네 개의 사항에 대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지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법률은 바코드 형식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인데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저기 보이는 사전 투표관의 날인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4페이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네. 공직선거법 158조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날인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네. 관리 규칙으로 인쇄 날인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규칙이 법을 오버하는 겁니까? 이게 투표자의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신뢰성이 그만큼 또 중요한 네. 가치도 가진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 실제적으로 법대로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동시 지방 선거가 문제가 된 겁니다. 7개의 투표지가 한꺼번에 출력이 됩니다. 사전 투표에서.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투표 이미지 이거 사진 우리가 사진 투표 가면 이미지 이거 복사하지 않습니까? 네. 다 알잖아요. 네네. 그 내용 언제 없앱니까? 그 법상으로는 그 본 투표까지 보관하라는 종료 예, 의무로 돼 있는데 네. 규칙으로 즉시 없애는 것으로 규칙을 그러니까요. 그게 없.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해석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그런 차원 입장에서 규칙에 도입된 규정인데 실제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한 신뢰성 보장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그 즉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정 기간 보관하는 부분은 어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검토 중입니다. 그 내년 국선 전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은평구에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이번 그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말입니다. 보통 이제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그 기관에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걸 가지고 서로 입장 차이가 틀려서 자 발표하겠다라는 게 약간 충격적인데요. 어떤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기보다는 뭔가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좀 이 보안 컨설팅이 진행되었는지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네, 그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기관이 네. 발표를 저 3자가 하면 좋겠다는 그 합의점이 있었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기관과 기관이 지금 대립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각자가 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서로 이제 네, 그 내용에 알겠습니다. 대한 그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서로가 그렇게 네, 서로가 양해하는 사이에서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의 의견을 발표하십시오라고 서로 양해한 것이지 기관 대 기관이 저 의견이 완전히 대립돼서 싸우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국정원의 발표는 완전히 선관위를 무슨 이렇게 갓난애기 취급하는 걸로 보여요. 전혀 무능력하고 어떤 능력도 없는 기관으로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공표를 해서 여론전으로 뭔가 끌어가서 뭘 얻으려고 하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국정원이 헌법기관을 보안 컨설팅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을 보면은 이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진행 과정 살펴보니까 행안부가 올해 2월 전례가 없지만 국정원이 헌법 기관들의 보안 컨설팅을 하려 한다는 공문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고 선관위는 자체 보안 컨설팅을 추진 중이어서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랬죠. 타 기관들도 자체 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그랬고 법원은 작년 9월에 국회는 작년 8월에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에 자체 보안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국정원이 연락이 와서 좀 받으라고 권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행안부가 주관하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부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안 컨설팅을 추진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아마 그 보안 그 자체 컨설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5월 3일 북한의 해킹이 침투해 있을 수도 있는데도 선관위가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몇몇 언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론전에서 결국은 우리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 맞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차제에 한번 점검하는 것은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 해킹 그 메일 8건도 보면은 북한 관련 내용이라고 직접 통보받은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기에는 저 IP 대역대와 관련한 내용이 그러니까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아마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통보를 안 받고 그렇죠. 이것이 북한 것이다라는 소행을 안 받았던 거죠. 정보 시스템을 침해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덟 건의 메일로. 그때까지도 없었, 그때까지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이 철수를 했죠. 네. 철수를 했는데 그 선관위 시스템 내에 국정원이 심어놓은 툴이 남아있어서 선관위가 두 개를 발견해서 현재 삭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저는 저희 거는 끝나면서 전부 삭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국정원이 다 삭제하지 않고 남겨진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선관위가 발견해서 삭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우리 그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보안 시스템 조사를 이후로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에 심어놓은 툴이 두 개가 있었고 이거를 국정원이 철수한 이후에 삭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자체 발견해서 두 개를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점검 툴인지 아니면 해킹 프로그램인지 이게 네, 의심스러운 겁니다. 네, 저희들이 네. 지금 의원님 아까도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 보안 시스템 가동해가지고 이 해킹 툴이 남아있거나 문제가 되는 파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꼭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만약에 선관위 보안 컨설팅을 하고 철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두 개를 남겨놨고 그걸 선관위가 자체로 삭제했고 그게 만약에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북한발 해킹이 아니라 국정원발 저는 해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는지 선관위는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아직 다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그 툴인지 100% 삭제됐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례적으로 이 보안 컨설팅 점검에 두 달 반 동안 날마다 20명씩 인원을 투입을 했는데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전체 설계도가 국정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냐? 국정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북한의 해킹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국정원 발 이 관건 선거에 의혹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원 발 선관위 해킹 사건이 저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국정원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선에서도 국정원 댓글 조작을 했고 총풍과 북풍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 이 권력기관으로서 생명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기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민주화가 되는 듯 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선관위를 때리고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선관위 재표 그리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일련의 무슨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국정원의 새로운 권력기관으로서의 재등극을 위한 흑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보안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 다 열어놓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보안 그 관제 인력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을 게 아니라 어차피 정당과의 협의에 따라서 정당 그 추천 전문가도 들어와 있으니까 예민 정보 소위 그 정치 자금이나 정당에 관련한 예민 정보는 못 보게 하고 나머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은 하여튼 국정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전부 점검을 하되 그 점검 결과를 차제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보안 시스템 강화에 힘쓰겠다라는 그런 자료를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관과 그 협의점이 됐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 그 종전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무력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력하고 예산이 증원돼서 설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나가면 되고 그런 각도에서 서로 협력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어떤 임의적인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컨설팅을 했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 했다. 다만 너무 일방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가 동의를 못한 것뿐이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개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이 어떤 사건만 생기고 그 여당에서 모험을 제기하면 모든 걸 다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원의 뜻이 정상은 아닙니다. 네. 저는 국정원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항. 네, 하여튼 의원님 그 말씀 유념해서 지금 저희 시스템 전부 어떤 자료가 뭐요? 남아있는데 다시 검검하겠습니다. 네. 예, 이만희 간사님 뭐 의사 진행 발언 있어요? 이번 이제 국정 선관위의 그 보안 시스템 점검 관계는 국정원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관위하고 국정원과 키사라는 거기다가 민주당과 우리 당의 참관인까지 참여하신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기술적인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이 각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여러 선진국에서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위협의 대응이 많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도를 통해서도요. 그런데 그 나라조차도 그 해킹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부 기관과 협업을 합니다. 마치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예. 국정원을 마치 그냥 국정원 단독으로 무슨 음모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뭘 해줘야 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들한테 좀 자제를 부탁합니다. 아니 뭐 의원들이 지지하는 걸 내가 어떻게 자제를 합니까. 에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용히 해보세요. 그거 조용히 해봐요. 조용히 해봐. 강병호 의원님 가만히 있어봐. 이만희 의원님 그건 이만희 간사님 질의 시간에 얘기하세요. 본인 얘기를 왜 상대방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만희 의원이 의원들 질의의 내용까지 감수합니까? 아 국민들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아이. 자, 조용히 해주세요.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에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 질문 해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왜 또 점잖게 하다가 또 왜 또 예, 병이 돋나. 자, 조은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좀 조용해 주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네. 지금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답들이 지금 오고 갔습니다. 네.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정보보안 시스템 컨설팅은 선관위원회가 요청한 겁니까? 국정원에서 요청한 겁니까? 권유한 거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요청한 거죠? 아니요. 권유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보도자료 1페이지 보면요. 네. 총장님이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정원 음모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보면 정보보안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권고한 게 맞고 그러니까 청약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의 요구였습니다. 네, 네. 근데 왜 국정원이 요청이 있어서 위원회가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모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조용하세요! 제 얘기합니다. 저 국정원이 간단하게 해서 저희가 거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정원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컨설 보안 검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요청으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보도자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차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해서 제가 정리합니다. 네. 말씀 잘하십시오. 네.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써놓고 대답은 엉뚱하게 하시니까 지금 시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네. 자, 각자 갈 길을 갔다. 이렇게 하셨죠? 네. 그러면서 아까 동료인 질의에 뭐냐 하면 선관위 시스템에 심어놓고 갔다. 그래서
북한에서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해서 불법 선거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했는데 제가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네. 애매모호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지금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국정원이 선관위의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저기 제가 저 보고받은 바로는 해킹 툴 전부 저 끝났기 때문에 전부 철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그 이후에 보고받지 제가 못했지만 저희 정보 이 국 입장에서 두 개의 해킹 툴이 발견됐다라고 지금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정원이 어떤 불손한 네, 불손한 의도로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의견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그 남 뭐 불씨 두 개 남겨놨다는 거 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 시간 시작되기 전 저녁 시간 하고 속기할 때 꼭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문진석 의원님이 지금 국정원에서 국정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지금 침입 방지,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왔다 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네, 네. 우리 문진석 의원님이 대문, 마루문, 안방문 다 열어줬으니까 들어왔다는 거죠? 라고 하니까 맞다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했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한 정리하시죠. 네, 단순한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다른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니까요. 전부 다 열어줘서 왔고 사실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가 다 해제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오해가 되는 아니,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히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 그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정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은요. 열어줬기 때문에 들었다는 말씀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국가기관의 시스템은요. 인트라넷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망.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터넷망이 따로 있어요. 선관위에는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망 분리가 잘 안 돼 있어서 해킹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들어가니까 업무망도 갈 수 있고 선거망도 갈 수 있다는 게 국정원 발표였는데 선관위는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아까 대문, 쪽문, 마루문 다 열었다 할 때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지 못한 얼부분이세요. 오해가 있잖아요. 네. 오해. 네. 네. 자, 질문을 엉뚱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2021년 4월 선관위가 북한 킴스키 조직에 의해서 대외 문건이 유출된 거 사실이죠? 그죠? 네, 일부 저기 그때요. 선관위 직원 상용 메일 계정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PC에 악성 코드 감염이 발생해서 대비 문건이 나갔어요. 뚫린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말도 어려워요. 침입장치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뚫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안 컨설팅 잘 받으신 거예요. 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모스크바에서 평양에서 심지어는 워싱턴에서 우리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거를 해소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매도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것 네. 때문에 저희 그 직원의 보안 의식이 좀 박약하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보안 감사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차제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보강하시기를 바라시고요. 네, 예, 위원님께서 네.
인원 증원 저희들이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지금 채용 비리도 있고 보안이 뚫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갈 길을 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선관위는 뭔가 잘했는데 국정원이 마구 들으려고 해서 내가 도망갔어요. 네, 이렇게 미친다고요. 예,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지금 다시 정정하십시오. 예, 어떻게 정정을 해드리냐면 아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그러면 단독으로 그러면 발표하셨다고 협의 안 된 내용의 핵심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러두기 하는 식의 저희 과거의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또 일각의 정보 제공이 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컨설팅의 전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달라. 그리고 저 이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 국민들이 오해 서지 않도록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부분도 그 발표문에 담아달라라고 했는데 이건 순수한 보안 컨설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헌만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같이 합동 발표문 안에 그 같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서로 동의하고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것조차도.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계속 중이나 2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